5년 만에 또다시 물에 잠겼던 태화시장 일대의 복구 작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또 다음 태풍에 같은 피해를 입진 않을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관통한 지난 24일 새벽 울산 태화시장. 진흙탕물이 서서히 차오르더니 시장 일대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됩니다. 구청 직원 700여 명과 살수차가 현장에 투입돼 며칠에 걸쳐 진행된 복구 작업. 침수 피해를 입은 태화시장은 4일간의 복구 작업 끝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손님 맞이로 분주한 상인들. 고장난 냉장고며 날아간 진열대며 아직 가게 물건을 다 정리하지 못했지만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하루라도 장사를 서두릅니다. 무조건 해야죠. 그 일하는 사람도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나와서 있는 거죠. 흙탕물에 잠긴 과일과 채소를 모두 버려야 했던 청과점 상인들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한숨만 내쉽니다. 겁이 나갖고 뭐 이제는 뭐 어쩌겠어요. 지금 물건도 지금 대목이 됐는데 이제 대목 물건도 해야지 되는데 지금 걱정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달 13호 태풍이 발생한다는 소식에 시장이 또다시 물에 잠기지 않을까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시장 상인들. 중구는 전수조사팀을 구성해 오는 1일까지 태풍 피해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